저널리즘 스쿨은 2008년 개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실무중심 대학원입니다. 언론계 출신 교수진과 현직 언론인이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저널리스트를 양성하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공부하는 강의실입니다. 저널리즘 스쿨 학생이라면 대부분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언론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언론과 한국 사회를 시작으로 토론과 발표 수업, 방송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듣는 방송 취재 보도론, 실전 논작 등 많은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널리즘 스쿨 전용 도서관인 단비서재입니다. 교수님들이 책과 가구를 기증해 설립됐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정기간 행무를 비롯해 예비 언론인의 필독서가 구비되어 있어요. 저는 혼자 책을 쌓아두고 공부하고 싶을 땐 단비서재를 이용합니다. 1인용 소파도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독서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여기는 PD 스튜디오인데요. PD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자리에는 공부하는 자리가 각자 배정되어 있고 중앙에는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촬영 장비와 편집 기기도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형 캠코더와 DSLR 카메라, 360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VR 카메라가 있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등이 설치된 편집기가 열려돼 있습니다. 구기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아침 이슬 방입니다. 아침 이슬을 맞이하며 새벽같이 올라와 공부하라는 뜻으로 지어졌는데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와 컴퓨터가 주어집니다. 중앙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각종 신문들이 있어서 매일 아침을 신문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단비뉴스 매체에 올라가는 기사와 리포트를 작성하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종종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문화관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동기에도 그만큼 돈독해집니다. 우리 대학원은 주간도 야간도 아닙니다. 주 야간 대학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학생들은 자정 무렵이 됐어야 기숙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선생님들 방에도 이렇게 야전 침대가 놓여 있고 시트콤처럼 한 장소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캠퍼스 커플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주례를 본 커플도 꽤 여러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과 제가 튜토리얼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첨삭을 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들은 수업 외에도 튜토리얼 제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학생들은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교수님을 튜터로 배정받아 자기소개서 첨삭, 논작 프레임 짜기, 모의 면접과 인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받습니다. 이 같은 튜터 튜티 관계는 졸업이나 입사 뒤에도 이어져 좋은 언론인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또 스터디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해 공부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세명학사입니다. 이곳엔 편의점과 식당은 물론 컴퓨터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각 층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널리즘 스쿨 학생들은 문화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피곤할 땐 기숙사에 와서 쉬며 못다한 공부를 늦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저널리즘 스쿨 학생들에겐 좋은 환경을 갖춘 기숙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전폭적으로 지원되는데요. 각종 시설이 갖춰진 이곳에서 공부하며 기숙생활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여기는 단비뉴스 편집실입니다. 단비뉴스는 우리 스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대안 매체입니다. 기성 언론이 소홀히 하는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신문과 방송 월 10호로가 커버 스토리의 탐사보도, 지역보도에서 산소같은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 등 셋을 한국의 대표적 비영리 매체로 소개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단비뉴스는 7년 만에 사단 법인으로 승격했습니다. 재학 기간에 쌓은 이력으로
경력사원 공채에도 도전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방송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직접 리포팅을 만들며 내공을 기릅니다. 방송기자 출신 교수님의 1:1 지도 아래 방송 리포트 작성, 촬영과 편집, 발성 연습까지 방송 뉴스 제작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 스쿨이 개원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용한 혁명의 진원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171명의 기자, PD 등이 범 언론계로 나가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수많은 특종을 했습니다. 통진단 경선 부정 사건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우리 스쿨로 진학해 중앙일보에 입사했는데 특종을 했죠.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도 특종 보도했는데 송파 세모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대 강석진 교수 성추행 사건 특종은 요즘 대학 교수들도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스쿨에서 온갖 취재 기법을 다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펄펄 나는 거죠. 진경준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사건도 우리 졸업생이 처음 보도했습니다. 진경준 홍만표 검사장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거대한 부패 커넥션을 밝히는 실마리가 됐죠. 졸업생들은 삼성 언론상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대개 탁월한 시리즈물을 기획한 겁니다. 우리 졸업생이 기획에 강한 것은 스쿨이 인문사회 교양교육에 상당히 치중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비판의식이나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죠. 제가 기자 생활을 하거나 취재를 할 때 이게 옳은 취재 방식인가? 이게 기자로서 옳은 일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거리들을 만들어주고 좋은 기자의 상, 올바른 기자의 상을 제시해준 곳이 생명대 저널리즘 스쿨이기도 합니다. 언론고시 같은 경우에는 세서리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사회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서리에서 좋았던 것은 20명 남짓의 동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자리는 숙식이 제공되는 보딩스쿨이다 보니까 동기들과 24시간을 함께합니다. 공부하다 지칠 때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같은 꿈을 꾸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쉽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자리는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오기 전 아무것도 없던 제게 세자리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세자리는 저에게 벽돌 같습니다. 언론사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막막할 때가 많은데 좋은 교수님들과 또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려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군인들이 잇따라 들것에 실려 들어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육군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야간 훈련을 받던 특전사 대원 3명이 쓰러진 것입니다. 매번 선생님께서 사주시던 간식만 먹다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더 즐겁고요. 또 없었던 서재도 생겨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더 많은 더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가지고 더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삼천교육대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길은 언론사 합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날카롭고도 균형 잡힌 눈, 그리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흥미롭고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은 진정한 언론인이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언론을 맑게 만들고 우리나라 언론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픈 젊은이들, 나아가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픈 언론인 예비 지망생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으로 오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함께 갖고 나갑시다. 프로듀서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프로듀서가 되려는 꿈, 프로듀서가 되어서 꿀 꿈, 그 꿈들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KBS 탐사보도팀 그리고 뉴스타파에서의 기획과 취재 경험을 여러분들과 100%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저널림 스쿨에서 참 언론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